ensemble K의 피아니스트 김혜영입니다.이번에 들으실 곡은 이제 부루라는 작곡가인데 부루는 독일의 기독교 국가 독일의 작곡가입니다. 이제 클래식 곡을 저희가 연주할 건데요. 클래식 곡도 이제 하나님의 음악에서 이제 나온 음악으로서 저희가 나누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부루의 트리오 곡을 연주하려 합니다. 부루라는 작곡가가 70세가 되었을 때 1908년에 작곡한 곡인데 클라리넷 리스트였던 그 아들을 위해서 작곡한 곡입니다. 원래는 클라리넷,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곡을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 이렇게 편곡을 해서 또 연주를 할 수 있는 8곡의 소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번과 5번을 연주할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앙상블 해외 목사님이 너무 잘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희 앙상블 해외는 은혜해와 지혜해를 이용 그 한자를 사용해서 은혜롭게 받은 음악적 아름다운 재능을 지혜롭게 사회와 문화 예술 또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고자 저희가 전공하는 음악 전공하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네, 또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됨을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게 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작곡가 지휘자 그리고 작곡가입니다. 안단테와 루도는 두 개의 플룻과 피아노 표승의 곡으로 작곡되어 있는데 1악장은 느린 부분의 안단테 그리고 론도 구성의 2악장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두 개의 플룻 말고도 클라리넷 플룻 아니면 바이올린 플룻 이렇게 해서 연주회용 소통말로 많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퍼스트는 송주영 그리고 세컨은 제가 부르고요. 악장마다는 박수는 쳐주지 말아주시고 다 끝나고 나서 박수 쳐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너무
주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